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두 명의 한국인들은 2017년 탐사 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석탄을 수입하던 한국 업체의 현지 책임자 두 사람이 잇따라 죽음으로 발견되고 100억 원이 넘는 사업 자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당시에 사망한 허재원 씨의 동생은 형이 살해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잘 충격이 많이 크시고 이제 저희 형은 이제 거기서 자살을 했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추락하셨을 때 모습을 보면 29층에서 추락하셨던 모습이 절대 아니고요. 해를 당하시고 그 정도 높이 2-3층 높이에서 번져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살해당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육성 녹음을 남긴 게 있어요. 네. 허재원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한국에 있는 이에 대해서 초래가 되었고 2016년 11월 18일인가 제 이름은 허재원이고요. 모든 죄는 허재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재원 씨가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사람은 아큐픽스 이 회장입니다. 이 회장과 허재원 씨는 2010년 오픈블루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허재원 씨가 인도네시아 현지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국내 사업을 총괄한 이 회장은 한국전력에 석탄을 납품하는 데 성공한 뒤 상장사 매수를 모색했습니다. 상장사는 이제 갖고 석탄 사업을 돈을 엄청 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석탄 납품하고 주가 올라가고 주가 뛰어가지고 공기 뛰고 뭐 하고 뭐 다 된다 아이가? 그래요? 일주일 뭐 돈도 아니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이 회장은 기존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아예 우리가 회사를 아예 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현재 네.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상장사 매물을 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중에 보다가 아큐픽스라는 데가 딱 꽂혀갖고 2015년 이 회장은 IT 기업 아큐픽스를 인수했습니다. 상장사를 인수하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아큐픽스라는 조개 껍질에 석탄 사업이라는 진주를 붙여 주가 상승을 노렸습니다. 그 IT 회사예요 원래. 근데 그러면은 전혀 뭐 그 회사가 그러니까 하던 걸 갖다가 사업을 진행시켜볼 의도는 전혀. 그건 아예 생각이 없었죠. 아예. 그래서 그 표현을 쉘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그래서. 상장사를 인수한 이 회장 등 경영진은 투자 받은 돈을 엉뚱한 데 썼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상상 초월. 근데 그거는 빈손의 일각이죠. 빈손의 일각이죠. 시계 하나에 뭐 3억짜리 차고 신발만 해도 뭐 여기 다 쌓은 거예요. 못 채워주고 무슨 뭐 에르메스 매장 이렇게 코엑스 매장 가면은요 현대백화점 가면은 그냥 원하는 색깔 모델 주세요 하면 구해준다는 정도로 VIP, VVIP죠. 누가 보면 가끔 줄 알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급차 타고 저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분들과 백화점 쇼핑하러 다녀요. 매일이요? 매일. 일과 시간? 매일요. 뭘 그렇게 사요? 매일 같은? 그냥 명품 아이쇼핑을 하고 네, 소위 말하면 꽂히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는 거에 돈을 안 하게. 이 회장은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강남의 최고가 유흥업소에 다니며 투자자들에게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 방을 들어가면 300만 원 나와요. 룸사롱이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이 300만 원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제일 큰 방이 한 300만 원. 왕이에요, 왕. 들어가잖아요. 네. 그냥 왜?
그러면 차 뭐야? 차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거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아요. 일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회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이름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보낸 석탄 대금을 다시 한국으로 빼돌렸습니다. 돈 장난을 엄청 치거든요. 이제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현장에. 예.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요. 네. 그 자금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지라 생각을 하죠, 다들. 근데 조용히 보면 거꾸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와요. 저희 형이 한국을 들어오실 때 항상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들어오세요. 불법 환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저 형이 가방 트렁크를 열면 현금이 싱가포르 달러 현금이 뭉태기로 있어요. 옷 사이, 신발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지폐 한 장이 거의 800만 원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수표가 아니라 지폐가 싱가포르. 네. 그거를 이렇게 써가보면 뭐 때로는 10억이 넘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돈을 싱가포르 그대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갖다 줘요. 이쯤 코링크 펀드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익성 이봉직 회장도 우회 상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익성은 코링크 PE를 통해 아큐픽스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큐픽스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국 인수를 포기합니다. 내 딱짐작대로 되는 거야, 코링크가. 응? 이제 뭐 보니까 이게 뭐 딱 떨어진 분식인데. 코링크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래? 하여튼 분식인데 이게 왜 거짓말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란다. 떠미고 있다니까 우리한테 지금. 해외 그 인도네시아로 사업비 명목으로 나간 게 총 한 100억이 넘어요. 네. 근데 그 돈을 거의 다 돌려쓴 거란 말이에요. 네. 보낸 그 사업 자금을 보낸 돈을 받아갖고 다시 유상을 또 해. 그냥 그림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돈이 새로 생긴 게 아닌데. 네. 그때 큰 이슈가 뭐였냐면 네. 3년 연속 적자 상태였거든요. 그에다가 4년째 받으면 상장 폐지 요건이 돼요. 네. 그거 안 맞추려고. 회사 돈을 빼내쓰고 회계를 조작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에게는 검사장 출신의 든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라고 이분은 그쪽 바닥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고검장 출신 변호사신데 그 전에도 문제되는 게 정말 많았는데 잘 구속 안 되고 이제 이게 사건화 안 되고 이게 잘 연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내부 자본 뭐 이게 사실 다 불법. 다 불법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서도 뭐 전혀 자기가 뭐 구속될 거라든가 처벌받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불사신인 줄 알아요. 왜냐면 잘못해도 항상 탈이 없이 지나가니까 10년 이상. 변호인으로서 그 하셨을 때 그거 저희 예전에 걸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괜찮다는 예전에 다른 안 하신다고요. 말씀드릴 게 없으시다고 하셨었거든요. 문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터졌습니다. 사업 자금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허재원 씨 등 현지 책임자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가 들어오기 전에 난 여기서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서 사지가 지켜 죽을 것 같아. 애들이 가르쳐 봐. 네. 애들이 나 가만 두겠냐? 나 찢어 죽인데. 얘네들이? 거기 있는 현지 직원들과 뭐 마피아들 있었겠죠. 그걸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회사를 세워요. 네. 돈이 들어가요. 인도네시아에 보내요. 이 돈이 다시 들어와요. 여기는 돈이 없어요. 네. 사업을 돌려야 돼. 돈이 없어. 허덕허덕. 그럼 둘이 통화를 해요. 네. 그런 통화 내용이 있잖아요. 형님 돈 주세요. 네. 기다려라. 있어봐라. 돈 된다. 안 돼. 못 쪼이는 거죠.
그 순간에 여기서 연 딱 끊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결국 허재원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회계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려온 경영진들. 이런 일들은 특별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자본 M&A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사냥꾼들의 이런 행태는 배임, 횡령 또는 주가 조작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작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횡령한 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처벌을 피해간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바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양형모 씨는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투자한 회사는 IC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그 중에 이미요? 예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물타기를 했으니까 제가 130만 정도 갖고 있었어요. 네. 아이스 코퍼레이션 주식을. 예. 그런데 뭐 주가가 뭐 한 뭐 4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뭐냐 뭐 또 뭐 천 원 하던 게 뭐 200원대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방법이 있겠어요? 7개월 만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7, 8개월. 회사가 발표한 정보만 보면 주가가 추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양형모 씨는 공시가 사실인지 현장을 돌며 확인한 끝에 경영진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IC 코퍼레이션은 M&A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무자본 M&A 세력이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통하는 김모 씨였습니다. 무자본 M&A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빌리면 큰 이자가 따라옵니다. 무자본 M&A 자체가 그것이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돈도 없이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기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돈도 없이 인수하니까 자기가 이제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를 만회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거 횡령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 올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허위 공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운영자 김유식 씨는 당시 IC 코퍼레이션의 공동 대표 이사를 맡으면서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사채를 끌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갚느라고 네. 계속 횡령이 일어납니다. 가치평가를 높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면 예를 들어 50억을 투자를 해주면 네. 뭐 그 회사는 한 5억 남겨주고 40억은 다 돌려서 받는 거죠. 자기 주머니로. 네. 나중에는 이제 투자 손실 났다고 이제 장부상에서 떨궈버리면 되니까. 개인 투자자 양형모 씨는 IC 코퍼레이션 경영진의 비리 자료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김모 씨 등 경영진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답이었나요? 우리원 심사 업무에 참고한다. 참고한다? 네. 원론적인 답변이 계속이요. 몇 회 정도 넣으신 것 같아요? 40에서 50회 넣습니다. 예. 1년 넘게요. 아, 계속 같은 답이었나요? 그렇죠. 우리원 심사 업무에 참고하겠다. 금감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양형모 씨는 일간지에 금감원을 고발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금감원이 IC 코퍼레이션 비리 경영진을 비호하니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금감원이 아주 범죄자들하고 아주 공범적 관계 있는 게 너무 확실하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 금감원 마피아를 갖다 소탕해 달라고 하고 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거다. 네. 뭐 검찰과 금감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제목을 해서 광고를 냈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양형모 씨가 이런 광고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갖고 인정수석실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래 맞아요. 청와대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예. 민정수석실에 두 번 갔다. 이런 광고는 안 나오게 하라. 네. 그쪽. 부탁을 했다. 여기서 부탁이죠. 하명이죠. 이게. 당시 이명박 정부가 IC코퍼레이션 김모 대표의 비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합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내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조현범 씨 등 재벌 2세들의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홍리를 취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조현범 씨 등 재벌 2세들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조현범 씨가 주식을 산 시점이었습니다.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을 샀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조현범 씨가 주식을 산 이후에 미공개 정보가 생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왜 미공개 그 정보의 그 발생 시점을 증선위의 결정과 달리 1월 중순이 아닌 2월 28일로 그것도 특정 날짜를 딱 찍어서 2월 28일로 했고 미공개 정보의 발생 시점을 조정해서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검찰이 대통령 일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조현범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IC코퍼레이션 김모 대표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셋째 사이 조현범과 네. 네. 아까 도주한 김현과 이 사람들이 앤디코프 코디너스 국가 조작의 네. 같은 실행인들이에요. 네. 특히 김현과 일명 선수로 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조현범까지도 이 영향을 던지니까. 미치기 때문에 공감을 했다가 해갖고 이런 광고가 왜 계속 나오게 하냐 안 나오게 해라 이렇게 검찰은 IC코퍼레이션 김모 대표 수사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김모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 부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 난 이제 외국 갈 거야. 나보고도 너도 외국 가서 살자. 그리고 한두 달, 두세 달 한 달 뒤에 연락이 안 되고 그 이후에 한 이제 저희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제 막 금융감 병원에서 다 도망갔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 가서 아마 도망갔을 거다. 반면 양형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형님 얼마나 손해봤네요. 그럼 거래 내역서 좀 갖다 달래요. 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 날이라서 월요일 날 거래 내역서를 뽑아다가 다시 만나서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아 이거 뭔 주식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어요.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준다는데 내가 네.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줘. 검찰은 양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진술조서 맞고 네. 그 다음 날 12월 1일에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부터 해서 이제 계속 압수수색, 체포영장 뭐 줄줄줄줄이 계속 나가요. 네, 어떤 혐의로 근데? 그거 공갈협박. 검찰 조사에서 IC코퍼레이션의 전 사주 윤 씨는 양형모 씨에게 1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검찰이 진술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열몇 자를 갖다가 한 시간 안에 쓰고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열몇 장 쓰려면은 솔직히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써놨다는 증거예요. 그게. 윤 씨는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양형모 씨에게 준 1억 원은 합의에 의해 준 것이고
검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관이 미리 작성해놓은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출소하고 나서 걔를 만나가지고 내가 걔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공갈협박했냐 야 너 X형이 주선아이 너랑 나랑 만나서 합의 본 거 아니냐 예 그랬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허위 진술했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진술 안 했는데 그래서 너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러고 좀 이거 저 이렇게 진술 안 했어요 검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도장만 찍었어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건의 담당자는 최두천 검사였습니다 진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검사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을 그냥 자기는 도장만 찍었다, 미리 작성되어 있었다라고 사건 관계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저기 사건 관련해서는 또 특별히 또 언급을 안 하는 게 또 원칙으로 또 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검찰은 양형모 씨 외에도 투자 손실을 본 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 6명을 조사해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6명 가운데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6명이 졸지에 공갈단이 된 겁니다. 이게. 공동 공갈 혐의였는데. 네. 공갈단이 되려면 서로 자주 통화를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공동 공갈이 되는 것이지. 전혀 서로 목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목표하는 바도 틀린데 공동 공갈이 된 거예요. 이게. 검찰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언론이 받아 보도했습니다. 이들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하이에나, 코스닥의 저승사자, 주식시장의 조폭으로 몰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막무가내식 글올리기와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요구와 횡행하여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되고 있다니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형모 씨는 재판에 넘겨져 22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주식시장 조폭, 네. 코스닥의 저승사자. 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예, 뭐 신문 기사들 뭐 엄청나게 났어요. 그 나중에 보셨어요? 네, 출소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네. 진짜 과학안이더라고 과학안이야. 당시 검찰에서는 그 회사 간부들한테 너네 돈 안 주면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건데 상장 폐지를 개인이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말에 뭐 겁을 먹고 돈을 준다 이것도 좀 말은 안 되는 좀 엉성한 논리였거든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이석환 부장검사. 기업 사냥꾼 대신에 비리를 고발한 개인 투자자들을 단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석환 변호사님 계실까요? 저희 방송 MBC에서 왔는데 연락을 아무리 드려도 안 받으셔가지고. 저 대표님 말씀은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결재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특별히 본인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럴 것이 없다고 그냥 뭐 굳이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 비디숍은 무자본 M&A 시장에 이름난 기업 사냥꾼들이 여러 기업을 옮겨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사람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 사냥꾼들이 관련된 기업들은 이산화 감사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출신들은 검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일단 그 굉장히 강하죠. 국세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쪽도 검찰 출신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사회사의 본질적 목적은 주주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특정인과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기업 사냥꾼이 활개치는 배경에는 검찰과 전관 변호사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걸려도 한 2년 가서 살면은 50억, 70억 남으니까 100억씩 남으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뭐 5억, 10억씩 질러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중요한 이런 금년거래 사건은 금쪽으로 갑니다. 거의 다 후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만 이렇게 막아주기만 해도 네.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도 사기로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최소 뭐 공이 두세 개씩은 올라갑니다. 몇십억에서 반개로 몇백억씩 올라가니까. 네. 약탈적인 무자본 M&A 세력과 기업 사냥꾼들이 기승을 부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시장. 결국 건실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한민국 사모펀드 3부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1부에서 라임펀드 사태에서 일어난 불완전 판매, 즉 금융권의 사기를 살폈습니다. 2부에서는 이른바 조국펀드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기업 사냥꾼과 전관 변호사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 투자 가입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외부 감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던지는 단편 처방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입맛에 따라 선별수사한다는 의혹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한 기업 사냥꾼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도 힘 있는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떵떵거리며 평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뼈아프게 드러내고 있습니다.